서인영의 경영진과 가수 간이 논쟁. 제작진이 아닌 친한 매니저에게 한욕. 1년 7개월의 자수 끝에 돌아온 가수 서인영이 욕설 논란과 갑질 의혹에 입을 열었다. 13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서인영이 출연해 지난해 1월 JTBC님과 함께의 촬영 중 제작진과 마찰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당시 서인영은 크라운 제이와 친구로 지내겠다며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하차했다. 하지만 서인영이 촬영 내내 스태프들과 마찰이 있었다는 폭로글과 욕설 영상이 올라오며 물의를 빚었다. 서인영은 그 후 1년여의 시간 동안 방송 활동을 쉬며 자숙에 들어갔다. 서인영은 대인기 비중처럼 밥을 먹으면 쓰러질 것 같더라. 자숙하는 동안 좀비처럼 집에만 있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근황으로 운을 뗐다.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해를 바로 잡고 싶다고 했다. 서인영은 메인 작가에게 5분 동안 욕설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가 욕설한 상대는 매니저였다. 워낙 편하게 지내는 매니저라서 제 성격이 일할 때 여성스럽지 않다. 그렇다고 매번 욕을 하는 게 아니다. 2박 3일 동안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매니저와 함께 두바이에 갔다. 추가 촬영도 많았다. 2박 3일 일정 속에 다 찍을 수 없는 분량이었다. 여기에 크라운 제이 오빠도 매니저가 없어서 저 혼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다 보니 화부하가 걸렸다. 정신이 없었다며 당시 열악한 환경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당시 서인영과 동행했던 김경문 매니저가 인터뷰에 나서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 매니저는 촬영 2일 차에 인원 제한으로 제가 촬영장에 못 가는 상황이었다. 제작진과 출연진끼리 8시간 정도 촬영하는 상황이었다며 촬영이 다 끝나고 만나야 하는데 도로가 통제돼서 어딘지 몰랐다. 걸어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개된 공간에서 나를 기다려야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김 매니저는 제작진에게 욕설하는 영상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나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제가 누나 옆에서 케어를 잘 했으면 그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잘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저 자신도 힘들고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서인영은 매니저에게 욕설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촬영 중 트러블, 특급 배우 요구, 스케줄 취소 요구 등의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촬영 중 펑크를 낸 것은 사실이다라며 사과했다. 서인영은 사막에서 갑자기 추가된 촬영이었다. 크라운 제이 오빠와의 가상 결혼이었는데 솔직한 감정으로 임해야 하는 촬영이지 않냐.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진정성 없이 할 순 없어 마지막 촬영을 안 하고 왔다. 마지막 촬영을 못 하고 온 것은 욕설보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로가 할 일은 아니었다. 촬영을 펑크 낸 점은 내 잘못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근 길거리 버스킹에 나선 이유는 친구의 권유 때문. 서인영은 아무도 없는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주시는 걸 보고 놀랐다. 내게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이런 일이 생겼나? 다행히 많은 분이 모였고 새로운 감정이 생겼다며 나는 무대를 노래를 해야 하는 가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1년 7개월의 시간 또한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보기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는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편 서인영은 소리 바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새싱글 눈을 감아요로 1년 7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제작진의 한 욕이 아닌 매니저에게 한 욕이라며 갑질은 아니라고 강조한 서인영의 해명이 팬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